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한 러브마이셀프 캠페인이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정말 러브마이셀프 캠페인이나 이 슬로건이 정말 지난 5년간 저희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조금씩 스며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아미분들이 공유해주시는 일상을 보면 행복할 때나 또 슬플 때, 화날 때 이렇게 여러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러브마이셀프를 좀 자연스럽게 이제는 떠올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경음악 같은 Love Myself 캠페인이라는 말이 정말로 와닿는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 눈치채지 못하지만 고민이 생기거나 일상에서 잠시 브레이크가 걸릴 때 Love Myself가 바로 옆에 나타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저희의 Love Myself를 떠올린다고 하시니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멈추지 않고 Love Myself의 의미를 주변에 전하기 위해 틈틈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돌아보시고 Love Myself 에너지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Love Myself 알려주시고 희망의 에너지를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진 만큼 우리 스스로도 Love Myself의 중요성을 잊고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고민과 힘든 상황에 너무 몰입되어 Love Myself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며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 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Love Myself 하자고 스스로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주변에도 Love Myself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Love Myself 캠페인을 통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Love Myself를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이제 곧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스스로 충분히 사랑해줬는지 주변에도 따뜻함을 나누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 5년을 함께해온 Love Myself 캠페인이 더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겠습니다. 다 같이 Love Myself 한번 외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BTS! Love Myself!